채로 쳐서 큰 이물을 분류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과법, 이거는 검체가 뭐일 때냐면 액체일 때요. 액체일 때나 용액으로 되어 있을 때 여과를 해서 여과지상의 이물을 검사하는 거죠. 그다음 와일드만 트랩플라스크법, 와일드만 플라스크법은요, 곤충이나 동물의 털과 같이 물에 잘 젖지 않으면서 위로 뜨는 가벼운 이물들 있죠? 그런 것들을 검출할 때 써요. 자, 그 다음 침강법은요, 비교적 무거운 이물이요. 좀 무거운 이물, 이런 것들을 검사할 적에는 침강법을 씁니다. 왜냐면 이렇게 비중이 큰 애들은 이렇게 하면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금속 이물 같은 경우에는 쇳가루죠. 그래서 보통 이거 같은 경우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보통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분말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쇳가루 검사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7번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이물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앞부분만 읽어도 이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액체식품 하면은 여과법, 체분별법 하면은 분말식품, 그 다음에 부상법 하면 무거운 이물. 그럼 우리가 이 부상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무거운 이물을 검사할 적에 어떤 방법을 이용했어요? 침강법이요. 그렇죠? 침강법. 그 다음 와일드만 털레 플래스크법,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7번에 옳지 않은 거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다음 잔류 농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또 우리 잔류 농약과 관련된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가, 유기불소제, 그러면은요, TCA회로에 관여하는 효소인 아코니타제에 대한 강력한 저해작용으로 독작용을 보였죠. 그래서 뭐 대표 중에 프라톨, 니솔, 푸솔 같은 불소제 농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그 농약 이름도 몇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런 애들도 보기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 DDT와 같은 유기염소제 농약은 대부분 급독약이므로 급성 중독에 의한 사고가 많다. 여러분 DDT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대표적인 유기염소제 농약이다, 그럼 DDT, BHC, 알드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DDT는 그 중에서 독성은, 아니 저기 자율성은 강한 반면에 독성은 어때요? 약한 편이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급성이 아니라 만성 중독에 의한 사고가 많죠. 그 다음에 다, 유기수온제 농약은요, 살충제로 많이 사용이 되며 흙이나 물 속에서 미생물 광선 산소 등에 의해서 분해되어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적성이 있었죠. 수온제들도 마찬가지로 축적성. 그 다음에 라, 카바메이트제, 그러면요, 유기염소제 대용으로 개발됐죠. 그래서 유기염소제가 자율성이 강하다 보니까요, 사용이 금지가 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기염소제 대용으로 개발되었으나 독작용은요, 누구랑 비슷해요? 유기인제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유기인제보다도 훨씬 분해 배설 속도가 빨라서요,